자, 오늘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하자. 무슨 분포? 이산확률 분포.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선생님이 동전 던지자, 동전. 뭘 던지자고?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놓고 선생님이 표 하나 만들 거야? 동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놓고 표를 하나 만들면 앞면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0번 나오고 1번 나오고 2번 이렇게 가능한 거 맞니? 돼요 안 돼요? 씨, 분필이 거의 다 됐는데? 맞지? 맞죠? 그랬을 때 너는 어렸을 적에 도수분포표 배워본 적 있지? 초등학교 때 도수분포표 0에 해당하는 자료수, 1개에 해당하는 자료수, 2개에 해당하는 자료수 이런 거잖아. 맞죠? 실제로 동전 두 번 던지면 어떤 일 벌어져? HH, 그 다음에 HT, 그 다음에 THTT 이렇게 해서 토탈 네 가지잖아 얘들아. 얘네요? 그 중에 앞면이 빵번인 거 하나밖에 없지? 그거 한 가지 있네? 맞아요?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건 몇 가지 있어? 누가 저렇게 참여해, 참여. 그래야 안 졸려. 알겠어? 어. 그 다음에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거 여기 한 가지 있지? 이해돼? 돼요 안 돼요? 대답 모두. 자 그럼 토탈 몇 개 있어? 네 개 이렇게 있겠네.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뭐라 배우니? 도수, 분포, 표라고 배우지?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에 선생님 여기다가 확률 하나 써볼게. 확률. 그지?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은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이해돼? 그럼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아니 두 개지 두 개. 4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고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이거 다 더한 게 얘니까 이거 분자 다 더하면 그래서 걔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새끼를 훅 날려. 이 가운데 새끼를 훅 날렸을 때 이거 갖다가 우리는 확률 분포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확률 분포라 그러고 저게 확률 분포 나 표를 만들었잖아. 저렇게로 확률 분포 표라 그러는 거야. 이해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쓰는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가자. 용어 정리. 자, 이 x는 변수지. 변수. 그죠? 앞면에 있는 횟수를 취하는 변수잖아. 그래서 얘가 결정되는 확률이 나오지. 그래서 쟤를 뭐라 부르냐면 확률 변수라고 불러. 뭐라 그런다고? 확률 변수. 알겠어? 아 요즘에 이게 제 마지막 타임 수업이잖아. 그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비타 500이라든가 이런 거 막 다 먹고 나면 이상하게 막 힘이 솟고 막 이러던데. 내가 너네랑 대화를 하면 막 점점 막 짜증이 나. 어? 그러다가 얘를 보면 즐거워져요. 좀 엄청 귀엽지 않니? 그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반가워, 안녕. 선생님하고 인사하는 사이에요. 손 흔들면서. 그지? 진짜 미쳤냐, 너? 아유, 이뻐. 자, 어쩜 이렇게 피부가 뽀얘요? 내 주변을 봐봐야 돼. 다 이거 보이는 거 안 보여? 좀비처럼 생 변해요, 이거. 자, 그랬을 때, 뭐 하고 있었죠? 용어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확률 변수라 그래. 알겠지? 그리고 얘 봐봐. px는 이 x가 0일 때 4분의 1이라는 얘기지? x가 1일 때 4분의 2, 2일 때 4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 새끼를 정의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x가 하나 결정이 되면 확률값이 하나씩 나오니까 함수값이 하나씩 나온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함수 개념을 한번 도입해보면 얘는 확률 함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확률을 표현해주는 함수, 그지? 그래서 확률 함수인데 쟤를 우리는 질량 함수라 그래. 무슨 함수라 그런다고? 확률 질량 함수 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여기에 보면 이산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산, 그지? 네. 여기 이산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 이산은 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뭐 할 수 있다고? 셀 수 있다. 따라서 뭐야? 정수, 자연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정수, 자연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 X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하고 이런 셀 수 있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표야. 그래서 쟤를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얘는 이산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산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건 몰라도 괜찮아. 알겠어? 확률 질량 함수. 왜 질량인지 몰라도 괜찮다고. 알겠지? 이해돼? 이게 쓰이는 용어야.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이산확률 분포표를 한다고 그랬어. 아까 이해됐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평균이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 도수표 만들면 평균 배우지 않았어? 평균? 맞냐?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 쉬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 0점이 한 마리, 1점이 두 마리, 2점이 한 마리.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럼 평균 어떻게 해? 0점이 한 마리, 1점이 두 마리, 2점이 한 마리. 그리고 뭐로 나눠버려? 뭐로 나눠? 그래, 4로 나누면 평균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 돼?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니? 평균 내면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참고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놓고 가자. 이런 것도 하나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게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 등차수열 맞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확률이 대칭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평균은 가운데 있는 새끼야. 계산하지 마. 뭔 소리인지 알겠지? 저런 당연히 팁이야. 알겠어? 다시 뭘 이룬다고? 등차수열을 이루고, 그죠? 등차수열을 이루고 확률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며 가운데가 평균이라고. 알겠지? 야, 나오면 또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도수분포표에서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룰 분포는 이 도수가 날라가 요렇게 요렇게 써져 있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다룰 거야. 거기서 평균을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다시 쪼갰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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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로 쓸 수 있니 없니? 쓸 수 있지? 쓸 수 있잖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쓰겠다고 내가. 쓸 수 있죠? 그럼 0 곱하기 4분의 1 인정? 맞아요? 1 곱하기 4분의 2 인정?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인정해야 하네요. 이렇게 인정하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0은 확률 변수에 있는 0이지? 이 1은 저 위에 있는 1이고 요 2는 확률 변수에 있는 2네? 요 4분의 1은 뭐야? 요 4분의 1은 요 확률이지? 이해해 안해? 이해하지? 그죠? 요 4분의 1은 뭐야? 요거지 요거. 이해돼요? 요 4분의 1은 뭐야? 요거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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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했네? 맞아 안 맞아? 그럼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네?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도수분포표에서 구했던 평균을 우리는 확률분포에서 바꿔서 다루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확률분포표에서 여기 이거 뭐라 그래? 자료라 그래? 자료? 뭐라 그런다고? 자료에다가 이 확률, 그 각 자료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모아 해버리면 곱해버려서 다 더해버리면 평균이 나온다고. 이해되지? 안 어렵지? 네.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분산이라는 게 있어. 무슨 산? 분산.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편차가 뭔지 알아야 돼. 편차가 뭐야? 편차. 편차는 자료에서 뭐 뺀 거야? 평균 뺀 거야. 자료에서 평균 뺀 걸 편차라 그래. 평균, 자료에서 평균 뺀 거. 알겠지? 자, 여기다가 편차 한번 써보자. 뭐 써보자고? 편차. 여기 있는 게 자료야? 알겠지? 저기서 뭐 빼자고? 평균 빼자고. 그럼 마이너스 1 인정? 그 다음에 0 인정? 1 인정. 그지? 그 새끼 뭐 하자고? 제곱하자고. 이해돼요? 되니 안 되니? 저거 제곱해서 평균 내자고. 저런 자료를 만들어낸 거야 지금 내가. 이해돼 안 돼? 편차 제곱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평균 구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요? 그러니 요 자료가 요렇게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자료가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고 요 자료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각 자료에 대한 도수 및 확률은 안 바뀌지? 이해돼 안 돼? 각 자료에 대한 도수 및 확률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방금 평균이라 배운 거 아니야? 이해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더 자세히 편차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인 놈은 한 개 있는 거지 여전히. 편차가 0의 제곱인 놈은 여전히 두 개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1의 제곱인 놈 여전히 하나 있는 거고 토탈 걔는 4개고. 이해돼 안 돼? 무슨지 알겠어? 그래서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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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한 걸 4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라고. 그걸 다시 다 쪼갰으면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아니야? 인정해야 하네.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그게 뭐라고? 분산이라고, 분산. 알겠니? 써보자. 써봐.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0의 제곱 곱하기 얼마? 4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 새끼가 얼마니? 4분의 1에 0의 4분의 1 하니까 2분의 1 인정. 이 새끼가 뭔 거야? 분산이라고, 분산. 이해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봐. 세 번째, 무슨 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뭐라고? 루트 분산. 안 어렵지? 그러니까 분산 구해놓고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새끼야. 이해돼? 예. 분산 구해놓고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새끼라고. 알겠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 혹시?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있어야 돼. 평균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 평균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여기 와 닿잖아. 네가 정확히 해석은 못해,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 평균, 아 이 새끼는 학교 뭐 중간고사 평균이 90점이야. 어 꽤 잘했네. 이런 생각 들잖아. 평균의 의미는 알지? 그럼 분산, 표준편차 이 의미는 모르겠잖아. 맞지? 어 구하는 방식만 알았지? 요거는 쪼렛 해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산확률 분포가 뭔지 좀 봤어. 그지? 머리 괜찮지 않아? 닥쳐? 자, 그래서 문자로 해보자. 근데 니네 그거 알아? 이산확률 분포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너 알아? 이산확률 분포 만들었지? 정조 알아? 정조? 정조가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산확률 분포.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 된 거야. 정조의 그 호가 이산인 거 알아? 니네? 우리나라 왕 정조 있잖아. 정조, 정조 호가 인도에 무서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썩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아 이거. 거짓말이야. 잠깐 영선이가 뒤에 어땠는지 알아? 정조가 만든 거 같아. 그치 영선아? 너 그랬잖아. 그치? 고맙다. 자, 이산확률 분포. 이게 뭐라고 아까 셀 수 있다 그랬지 선생님이. 자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에 x1, x2 해서 xi 해서 xn까지 갖다 치자. 자 x1, x2 땡땡땡 xi, xn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선이 삐뚤어지지? 하고 이제 알겠지? 여기다가 P1 땡땡땡땡 PI 땡땡땡 PN 알겠어? 자 그래놓고 여기 개 하면 이게 얼마라고? 가도하면 얼마? 1 1 요렇게 알겠지? 요게 뭐라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 저게 뭐라고? 무슨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고. 알겠지? 자 얘는 뭐라 하겠다고?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 요렇게 알겠지? 요렇게 부를 거야. 이런 분포표를 뭐라 그런다고? 이산확률 분포표 요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알아야 되는 거 보자.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거야.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pi는 1. 알겠지? 여기 첫 번째 식으로 써야 되더라 이거. 알겠죠?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평균이지. 무슨 균? 평균. 알겠니? 평균을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렇게 쓴다. B의 X, X의 expectation 해가지고 X의 기대가 평균. 같은 말이야. 알겠지? 자 이게 뭐라고? 읽어 빨리. X의 평균 이렇게 읽으라고. 자 읽어. 뭐야? 읽어. x 제곱의 평균 저렇게 읽으라고 얘들아. x 제곱 더하기 x 읽어봐. x 제곱 더하기 x의 평균. 알겠지?
참고로, 먼고로, 참고로. 그럼 EX제곱은 뭐냐면 여기 자료가 X라는 자료 걸려 있었던 거 아니야. 저 새끼를 뭐에서 평균 낸 거야? 제곱. 자료를 바꿔치기 한 거야. 제곱이라는 자료로. 이해되는데 그때 그럼 확률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확률. 이 새끼 제곱한다고 이 확률이 변해? X1 제곱이라는 놈의 도수가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확률들은 안 변하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또? 자료를 제곱하고 자료를 더한 새끼의 평균. 자료를 그렇게 바꿔치기 한 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자료를 바꿔놓고 평균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지? 첫 번째 읽는 연습 했다. 나랑 x의 평균 됐어요?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아까 했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다 곱해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네. 그러면 시그마 i는 뭐부터? 1부터 n까지 xi, pi 인정해야 하네. xi, pi 곱해서 더하겠다고. 이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고. 이해되지? 됐어요? 자, 하나 더 배우자. 시그마라 쓰고 뭐라고 읽어? 평이라고 또 읽어. 알겠지? 시그마라 쓰고 평이라고 읽고 얘를 뭐라고 읽어? 준이라고 읽어. 그럼 평균하면 종류 많잖아. 수학 점수의 평균도 있고 국어 점수의 평균도 있고 가우스의 듀 A반, 고3 A반의 평균도 있고 맞잖아. 목적어가 있어야지, 주체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아니라 누구의 평균이냐 이거지. 이 새끼의 평균, 누구의 평균? 이 새끼의 평균. 이렇게 읽는 거야? xi의 평균. 이렇게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새끼의 평균. 이해돼요 안 돼요? 뭔지 알겠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럼 x의 평균 2i? 그럼 시그마 pi? 여기 x? 너 xi? 아, 이해돼요 안 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요 새끼도 누가 한번 해볼까? 너 해봐. 시그마 평 평균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pi 평균. 이해되는데 누구의 평균? 자료를 제곱한 새끼의 평균.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돼 안 돼요? 왜냐면 자료 제곱하면 이거 xi 제곱으로 바뀔 거 아니야. 확률들 안 변한다며. 그럼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아니야? 제곱한 다음에 제곱한 자료에 평균 되는 거 맞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럼 이 새끼도 한번 해봐. 시그마 i는 뭐부터? 1부터 n까지 평균.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치? 시그마 pi 평균. 그 다음에 뭐 xi 제곱에 xi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이해되냐 안 되냐? 알겠지? 자, 그리고 또 거꾸로도 한번 써봐. xi의 평균. 평균은 2. 평균은 2. 그치? 그러니까 2x. 그치? 2x. 시그마 pi 평균 2에 xi 제곱. 됐어요? x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pi 평균. 그럼 뭐야? 2에 x 제곱 더하기 x. 거꾸로도 쓸 줄 알아야 돼. 이해돼요 안 돼요? 얘를 보고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얘를 보고 이렇게 돌릴 줄도 알아야 돼. 알겠어요? 되지? 이게 평균. 자, 그 다음에 그래? 너 이거 이해도가 괜찮은 것 같아. 한 번 더 나중에. 자, 3번 이번에는 vx 분산이라는 게 있어. 무슨 산? 분산. 아까 두 번째로 분산 구했었잖아 선생님이랑. 그지? 분산은 뭐라 쓰냐면 vx 써. 알겠어? x의 분산. 그래서 v가 아니고 x의 분산. 그래서 v가 아니고. 어쩜 이렇게 s만하고 반응이 다르지? x의 분산에서 v가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그냥 어쩔 이런 분위기인데. 웃어줘서 고맙다. 알겠죠? 감동이네. 열광해줘야 되겠네 지금 우리 시대. 야, 그래서 x의 분산 vx 이해되지? 엿먹으라는 얘기 아니다 이거? 오해하지마. 망했네. x의 분산 구하래. 알겠죠? 네, 분산. 분산 아까 정의가 뭐라고?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라고? 자료에서 못 뺀 거라고? 평균 빼는데 평균을 간략하게 쓸 때 m 써요. 뭐라 쓴다고? 평균을 간략하게 쓸 때, 계산상으로 쓸 때 m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겠지? m m이 뭐야? mean 뭐? mean 그거 알겠지? 음이 이런 뜻 있지? 그게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 수학적으로. 알겠어? a라는 average 이거 안 써. 잘 m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써. m 써. 알겠지? 네,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이거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해돼? 예은아 식 불러봐.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연습했어 지금. 그렇지.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브라보. 그 다음에
PI 좀 먼저 써줘. 평균 맞지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 이제 불러 여기. 불러. XI 빼기. 아 맞아 맞아. 편차 제곱의 평균 할 수 있지? 박스 무당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에 얘 2로 돌려봐. 뭐로 돌려보라고? 얘 2로 돌려봐. 편차 제곱의 평균 2에 뭐라 쓰면 돼? 왜 저색이야 시댕. 제 2로 돌려보세요. 2에 뭐야?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성형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봐. 뭔게 하자고? 전개 좀 해봐.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뭐야? xi 제곱 pi 더하기 2m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2m에 xi pi 인정? 맞지? m제곱에 pi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개로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있지? 쪼개보자.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xi제곱에 pi에 요거는 상수지 얘들아. 시그마 상수일 때 저거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빠져나올 수 있네. 그럼 2m에 시그마 xi pi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맞아요? 다 해 돼?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하고 m제곱 앞으로 뺄 수 있어? 상수니까 이해하지? 그 평균이라 읽을 때 얘는 평균이라 읽는 거 아니야. 얘는 따로 알고 있어야 돼. 확률의 총합은 1. 확률의 총합은 1. 알겠지? 이해돼? 자, 요 새끼 뭐야, 요 새끼. 요 새끼, 서현이. 요 새끼, 읽어, 빨리. 누구? X의 평균 맞지? 어우, 잘했어. 그럼 그 새끼가 다시 N이지, 지금. EX를 M이라 놓기 시작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어 잘했어 형님. 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건 누구 너 종호. 그렇지 이거 1이죠. 확률의 종합 1 맞아? 이해되지? 어 그랬더니 이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맞니? 그럼 이거 마이너스 m제곱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네? 이해돼? 자 그러면 계속 정리해 볼게. 야 요 새끼 문자로 바꿔봐. 문자로 바꾸라는 얘기는 2로 쓰라는 얘기야? 불러. 평균 누구? 제곱 그지? 그럼 2에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네? 그럼 얘는 뭐야? m은? 큰 문자로 바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게 뭐야? 분산을 유도한 식이지 내가. 분산에서 끌어낸 식이잖아. 돼 안 돼? 어 그래서 봤더니 뭐 했더니? 봤더니 뭐 이런 얘기네? 분산이 식이 두 개야. 맞아? 뭐니? 하나는 2에 또 하나는 2에 뭐니? 이거잖아. 편차제곱 편차제곱의 평균 또 하나는 자교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자고.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분산 구하는 식이 두 개야. 알겠어? 그럼 실제로는 아까 선생님이 분산 구할 때 뭐로 구했어? 요 새끼로 구했네. 맞아요? 그치? 근데 이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어떻게 구하자는 얘기야? 이 새끼 제곱하고 얘 곱하고 제곱하고 얘 곱하고 제곱하고 얘 곱하고 제곱하고 얘 곱해서 다 더해라 이런 다 더해라 이런 얘기지? 이 식이 맞아 안 맞아? 자료 제곱의 평균이니까 맞냐? 네. 거기서 뭐하라고? 평균 제곱 빼자고.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분산 구하는 식에. 이해돼? 꼭 나와 한 문제? 알겠죠? 쉬운 걸로 꼭 나와. 빨리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편차제곱의 평균 편차제곱의 평균 자료에서 평균 빼서 편차 만들어서 알겠지?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 제곱의 평균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자고. 됐지? 둘 다 했네? 그럼 얘로 갈지 얘로 갈지는 기준이 뭐냐면 편차가 간단한 걸 위에 껐어. 그게 더 빠르니까. 알겠지? 편차가 간단하면 위에 거 쓰고 편차가 이상해? 뭐 같아? 그럼 밑에 거 써. 알겠지? 알겠죠? 편차가 쉬우면 위에 거 쓰고 밑에 거 써.
편차가 이상하면 알겠냐? 그 다음에 분산 봐봐. 분산 구하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평균은 있어야지. 그럼 분산은 구하려면 뭐부터 구하는 거야? 평균부터 구한다야. 이해 되냐 안 되니? 알겠지?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한다. 알겠어?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한다. 알겠지? 자, 문제에서 자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래? 뭘 구하라 그런다고? 자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런다고. 이해돼 안 돼? 그럼 얘도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지? 두 가지인 거야. 왜? 저 새끼 그냥 제곱해서 확률 다 곱해서 더해버려도 되지? 자료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해돼? 또는 무슨 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vx 더하기 이 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 인정해 안 해? 또는 뭐 한다고? 직접 구한다고. 알겠지? 저렇게 기억하시면 돼. 됐냐? 이런 썩은.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무슨 편차? 표준 편차가 뭐라고? 루트 분산.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어렵지 않아. 자, 지금부터 표준 편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뭐요? 표준 편차 의미.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니네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어? 산포도? 산포도 배웠지? 그게 뭐야?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새끼 한 종류가 표준 편차였어,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건 자료의 흩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를,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야. 알겠어? 수로 표현한 건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런 거지. 아니, 표준 편차가, 아이씨, 표준 편차는 이렇게 쓴다. 시그마 x 참. 알겠어요? 시그마 x라고 써요. 표준 편차. 뭐라 쓴다고? 시그마 x. 요 시그마랑, 어디 갔어? 요 시그마랑 읽기는 같은 시그마인데 역할이 달라. 알겠지? 저거는 합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다, 얘들아. 알겠죠? 자, 표준 편차가 작대.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 맞아요?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가? 편차 절대값이 작다라는 얘기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왜? 분산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편차 제곱이 작을수록 얘랑 곱해지는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편차 절대값이 작으면 되겠지? 근데 편차는 뭐야? 편차는 자료에서 평균 뺀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x가 m 근처에 뭐야? 근처에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x가 평균 근처에 많을수록 더 작을 거 아니야, 분포가. 이해돼 안 돼? 봐봐. 너네 반도 50명이고 저쪽 반도 50명이야. 이해돼 안 돼? 근데 평균 근처의 자료가 너네 반이 더 많아. 저쪽 반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너네 반 편차 제곱이 더 작을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 자료가 평균 근처에 많다라는 얘기는 애들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거지? 이해돼? 그럼 애들 성적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애들 성적이 차이가 없다 이 얘기인 즉슨 성적의 분포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 분포가 뭐하다? 분포가 고르다. 알겠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작다라는 의미는 분포가 고르다라는 얘기야. 분포가 고르다는 얘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다 나와. 아, 점수가 고르다 이렇게 아니야. 알겠어요? 애들이 점수가 딱 붙어있을 때를 고르다라고 그래.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네가 어느 백사장을 딱 갔어. 백사장을 갔더니 거기는 하얀 백사장인데 모래가 되게 다 일정해. 그때 고운 모래알 이러잖아. 고른 모래알, 그치? 나만 이러나? 알겠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분포가 고르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문자로 했다.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x는 마이너스 1, 0, 1이야.
자, P에 X는 X인데 3A, 4A, A래. 맞죠? 여기 개가 있고 여기 1이란다. P에 X제곱은 1. 이럴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X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뭐니? X는 1 돼도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지? 저럴 확률을 각각 더해라 이런 얘기야? 되니 안 되니? 알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얘랑 얘랑 더해라 이건데 찾아간 얘기지 지금 A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어떻게 찾아? 이거 다 더한 게 뭐라고? 이거 다 더한 게 1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몇 A야? 그래 8A가 1이니까 A는 얼마? 8분의 1이지? 그럼 얘는 X가 1일 땐 A야? 맞니? X가 마이너스 1일 땐 얼마야? 3A 그럼 얘는 4A 이렇게 되겠네?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 되냐? 자 다음 2번 자 X는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자 여기 PX 이렇게 있고 8분의 얼마? 8분의 3-A 그 다음에 8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3 더하기 A 8분의 3 더하기 A 8분의 1 알겠죠? 그 개가 뭐야? 1 이러네 자 P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이 8분의 7이래 8분의 7 그랬을 때 2X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 딱 보이지? 일단 이거 다 더해봤더니 1인 거 당연해 쓸 게 없어 맞아? 여기 있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너일 때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맞아요? 그치? 요때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3개 더한 게 8분의 7이다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3개 더한 게 8분의 7 이용하셔도 되고 요것만 얼마란 얘기지? 8분의 1이란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A는 얼마야? 그렇지 A는 2 이게 8분의 1이란 얘기야 됐어요? 그럼 평균 구하려잖아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8분의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곱하면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 8분의 5? 인정? 5 그 다음에 얘는 얼마? 8분의 2 맞아요? 그러면 8분의 얼마야? 그럼 얼마? 이렇게 됐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3번 자, 7분의 4하고 A하고 B하고 이 순서로 뭘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루고 평균이 얼마래? 7분의 22 자 분포표를 보니까 K, 2K, 3K 그 다음에 7분의 4 A, B 개 1 PX 맞아요 자료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뭘 구하라고? 자료 제곱의 평균 해보자 일단 요식부터 뭘 할 수 있지 1번? 저 등비수열이래 그럼 A 제곱은 7분의 3이랑 쓸 수 있어 없어? 인정해? 네. 이거 알아? 네. 등비수열이 뭐야? 똑같은 B로 어 그렇죠 B가 일정한 수열이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하면 A 제곱은 7분의 3이 나와? 네. 요식 나오고 그 다음 또 쓸 식은 뭐야? 다 더하면 얼마? 네. 1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7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지? 그럼 요거 연립하면 앱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할 수 있지? 자 넣어보자 A 제곱은 7분의 4에 B 자리가 뭐야? B 자리 불러 7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냐? 뭐 이런 걸 계산해 그지? 잘해 보니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좀 눈여겨봤어? B는 이 제곱수잖아 B는 왠지 7분의 1일 것 같아 그럼 7분의 1이라는 게 A 7분의 1? 오호 뭐야? 보이냐고? 이런 센스
알겠어? 간만에 살아난 거야? 이해되지? 어쨌든 잘했는데 씨. 그래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A 제곱은 7분의 4에 7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하자고, 그지? 아! 다혜를 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고 막 다혜 빼고 다 놀랬어, 씨. 어, 기분 나빠, 씨. 어, 선생님은 발 아프고, 그지? 자, 그래서 얼마 곱해, 양변에? 7, 7. 7? 그래, 7A 제곱 넘어오면 더하기 4A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3 인정? 맞아요? 네. 또 뭐 곱해? 또 7 곱해? 저 곱해되는 거 아니야? 네. 인수분해 되나? 7A, A, 7분의 3 맞아? 1? 오, 안 되잖아. 안 되네? 에이씨. 7 곱해? 49A 제곱 맞냐? 네. 28A 마이너스 3 7분의 10이야. 어디? 아, 7분의 10이야? 여기 12냐?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 7A 7A 이리로 하면 돼. 43 하면 돼. 43 43 안 되지. 62 62 하면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돼 안 돼요? 맞지? 그래서 A는 얼마야? 7분의 2, B는 7분의 1.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아까 괜찮지 않았어? 어? 여기 봐봐, 이게 제곱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왠지 B는 7로 시작해, 7분의 1로 해가지고 지금 제곱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7분의 1 했더니 다 제곱수잖아. 그렇게 접근했어 처음에. 그럼 7분의 1이야. 그럼 여기 7분의 1, 그럼 이거 7분의 2. 어, 7분의 2의 제곱. 오호, 7분의 2의 제곱 49분의 4. 49분의 4 이해되는데 되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A를 찾았어. 이게 얼마라고? 7분의 2. 얘는 얼마라고? 7분의 1.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야? 평균이 7분의 2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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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란 얘기지? 네. 그래서 7분의 불러? 4K. 그 다음에? 4K. 그 다음에? 4K. 브라보. 그 다음에 이게 7분의 21? 그럼 11K니까 K는 2 나와요? 네. 오케이. 그래서 K도 2까지 구했어. 자, 그래서 여기는 4고 여기는 2고 여기는 6인 거지? 네. 그럼 이 새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직접 구하는 거, 그냥 분산 이용하는 거. 뭘로 할래? 직접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직접 구한다. 뭐 한다? 직접 구한다 vx 더하기 이런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얘들아. 되지? 사연이 되지? 네. 그래서 직접 구하자고. 이거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자고. 인정?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 좀 하나 배우고 하자. 자, 이제 2번 이산환율 분포했고 그 다음에 평균, 평균, 분산, 표준편차, 성질, 먼질, 성질. 그렇지. 표준편차, 성질 이런 거 배우고 또 하나 풀어보자고. 자, 짜란짜란.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xi, 여기가 px고 여기가 pi. 그랬을 때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했지? 시그마 xi pi 맞냐?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 분산은 모 제곱의 평균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지? 시그마 pi 평균 쓰고 xi 마이너스 m의 제곱 인정? 인정하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분포에서 자료를 바꿔치기 했어. ax 더하기 b로 바꿨어 자료를. 이해돼요? 그러면 자료를 바꿨어.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내가 너네들 점수에다가 a 곱하고 b 더했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럼 그때 확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확률은 안 바뀌지? 내가 너네 점수 두 배 했다고 니네 등수 바뀌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안 바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2에 ax 더하기 b
구해보자고. 식으로 표현해봐. 식으로. A 읽어 먼저. 이 새끼의 평균이지? 네. 그러면 시그마 pi라 쓰면 돼? 돼 안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axi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돼요? 그럼 시그마 성질에서 시그마 a 앞으로 빼고 xi pi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b에 시그마 p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인정해? 인정하지? 자, 이게 뭐냐? 사용이. 그렇지, 이게 x의 평균이지? 어, 이거 잘했어? 그럼 요 새끼는 ex라 쓸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요 새끼는 뭐야? 누가 해볼까? 근우. 근우. 이거 얼마? 뭐?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해. 괜찮을까? 알겠지? 저 새끼 얼마야?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그렇지. 움찔하지 마. 알겠어? 어, 알고 있었잖아. 네가 하고, 알고 있는 걸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쟤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오, 그랬더니 2에 ax 더하기 b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a에 e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들아.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되지? 어,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거? 이런 거? 2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제곱이잖아. 뭐 생각을 좀 해보면, 식으로 구현해봐, 식으로. 시그마. xi 제곱에 xi의 pi 아니야? 맞아요. 맞지? 어, 그러면 시그마. xi 제곱에 pi에 더하기 시그마 xi 펜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자료 제곱의 평균, 자료의 평균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돼야 안 돼요? 그냥 제곱도 돼. 지금 삼승도 되고. 이해 되니? 어, 근데 뒤에 가면 이런 게 나온다? 2에 x. 이렇게 돼 있어? x가 위로 올라갔네? 그러면 쟤는 2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는 얘하고 pi하고 곱해진다라는 얘기지? 근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끼를 시그마 pi라 쓰면 평균인 거고 이에 지수에 xi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다이렉트로 곱하는 게 아니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번에? 없다고. 돼요, 안 돼요? 알겠지? 홍준아, 되냐?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이번에 V에 AX 더하기 B야. 뭐야? AX 더하기 B의 분산이지? 자, 분산 구하는 식이 뭐라고? 분산 구하는 식이? 분산 구하는 식 누가 불러봐? 말로 불러, 그냥. 한국말로 부르라고. 식 말고. 그게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래, 편차 제곱의 평균. 그 평균이니까 시그마 pi라 쓰고, 편차 제곱이니까 여기 편차 제곱 오면 되겠어? 맞죠? 그럼 편차 제곱 어떻게 써? 편차. 자료에서 못 빼. 평균. 자료가 뭐야, 지금? 그렇지. axi 더하기 b로 바뀐 거지, 자료가. 맞아? 그 자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바뀌었어. 평균도 바뀌었지. 평균은 뭐라 쓰면 돼, 그럼? am 더하기 b 이렇게 바뀌었다며, 아까. 맞아, 안 맞아? 자료를 ab하고 b를 더했더니 평균도 ab하고 b를 더했잖아. 그럼 바뀐 평균 빼줘야지. 바뀐 평균 갖고 놀아야지. 지금 자료를 바꿔놨으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b 이렇게 죽어? b 죽지?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어, 그럼 얘? 그렇지, a로 묶어내면 xi 빼기 m이 돼. 저 아니? 돼요? 여기 제곱 있잖아. 그럼 a 제곱 앞으로 뺄 수 있어? 그 다음에 xi 빼기 m의 제곱은 남겨놓으면 되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썼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뭐야? 읽어. 평균. 어? 자료에서 평균 빼서 제곱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 어디? 저쪽 분산이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a 제곱 vx 이렇게 쓸 수 있네? 되냐, 안 되냐? 되죠? 그래서 v에 ax 더하기 b는 a 제곱에 v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 b는 죽고.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 돼?
표준 편차는 저 새끼 루트 씌운 거니까 어렵지 않겠지? 네. 표준 편차는 분산 먼저 구하고 돌아오면 돼. 알겠지? 자, 요거 하나 문제 풀자. 자, 4번 해보자. 1, 2, 3. 여기 확률 변수 X. 그 다음 여기 PX 이렇게 있는데 K, 2K, 3K. 그죠? K 1이래. 맞죠? 2에 6X 더하기 1이래. 어허, 저거 방금 배웠네. 장민석, 이거 어떻게 써? 6 2X 어 9라고. 그럼 이거 평균 구해주면 되는 거지? 네. 평균 구해봐. 어떻게 이거 찾아야 되겠네. 맞아? 이거 3개 더하면 1이야? 네. K 얼마? 6분의 1. 그래서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3.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럼 평균은 6분의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자고?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맞아? 그럼 6분의 14? 맞아요! 그 들어가니까 15 이렇게 되겠네? 되냐, 안 되냐? 알겠지? 그래서 봐봐. 너무 요식에만 또 의존하지 마. 이렇게 구해도 된다? 6 빼고 1 더하래지? 그럼 6, 1은 6에다 1 더하면 7이야? 네. 돼, 안 돼? 12에다가 13. 13이야? 얼마? 10. 19. 이렇게 그냥 바로 곱해서 평균 내도 돼. 차를 바꿔줬잖아, 내가. 차를 바꿔놓고 평균 냈다고. 이해돼요? 물론 아까 좀 더 쉽겠지? 자, 넘겨. 그 다음에 5번. 몇 번? 5번. 자, 시그마에 4x 더하기 5를 구하란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고 2a, a 그 다음에 a, 개 1 이렇게 돼 있네. 또 a 찾아봐. a 얼마야? 일단 a 먼저. a 4분의 1이야? 다 더하면 1이잖아. 그럼 얘 4분의 1이죠? 요 새끼 얼마? 4분의 2. 요 새끼 얼마? 4분의 1. 요 새끼 얼마? 선생님이 지금 보면 약분 안 하지? 어차피 또 곱해서 더하는 이런 분 하면 또 통분해야 되잖아. 근데 약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너는 또 하지 마. 아, 그럼 재구하래잖아. 이건 뭐야? 얘는 뭐지? 표준 편차지? 그럼 내가 뭐부터 하자 그랬어? 분산부터 하라고. 그럼 V에 4X 더하기 5야? 그럼 쟤는 16에 VX라고 쓸 수 있었어. 그럼 분산 구하라는 거지? 분산 구하자고. 자, 분산 구하려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분산 구하는 게 두 가지지? 분산 구하는 거 두 가지. 분산 구하는 거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또 하나는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자 그랬어? 근데 어찌됐든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평균부터 구해야 된다고. 분산은 알겠지? 평균 구해보자. 평균, 평균 얼마? 4분의 평균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야? 0이고 1이야? 평균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이해돼? 그러면 분산을 구할 때, 자, 편차 제곱 할래? 자료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뺄래? 편차 제곱,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 조금 귀찮지? 크게 귀찮진 않아. 좀 간단한 편이긴 한데, 그거보다 자료 제곱, 이거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다면 이거 빼면 그게 더 간단해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자고. 제곱해봐. 마이너스 1 제곱해서 저 새끼 곱하면 4분의 2야 2. 쟤는 어차피 또 0이지? 예. 1이네. 자, 여기서 못 빼라고. 이 새끼 제곱한 거 16분의 1 빼자고. 이해 되니 안 되니? 그럼 16분의 4 곱하면 12에서 1 빼니까 16분의 11 인정? 그럼 여기다가 16분의 11 하니까 답 11 맞아? 뭐다 못 쉬워? 루트. 알겠느냐? 되지? 네.
9시 됐어? 아니 9시가 8시 안 될 시가 없구나. 오늘 좀 쉬었다 할게요. 쉬세요.